자, 2017 고위문고사 32번, 32번 원래 빈칸 문제였다. 자, 빈칸 문제 먼저 이걸 미리 얘기하면 어법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 아니면 순서로 낼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공부를 하자. 자, 1944년 독일의 Rocket Bomb Attack, 그러니까 로켓 폭탄 공격은 어디? 런던 에러의 공격은 갑자기 escalated, 급증했습니다. 자, 갑자기 올라갔댄다. 자, over 2000, 2000개가 넘는 V1 flying bombs, 이 비행 폭탄들이 fell, 떨어졌습니다. 그 도시에. 해놓고 이건 분사구문이지. 뭐 하면서, more than 5000 people,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리고 wounding, 더 많은 사람들을 부상 입히면서, 폭탄 공격을 했네. 근데, 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지. 갑자기 논지가 바뀌네. 그러나, 뭐 여하튼 독일인들은 consistently, 바로 지속적으로 missed their target, 그들 목표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에게 목표를 맞추고 있었던 건 아닌가 봐. 그치? 그래서 폭탄들, 어떤 폭탄들이니 intended, 의도되어졌던 어디로? Tower Bridge 또는 Piccadilly로 의도되어진 그 폭탄들이 would fall, 떨어지곤 했습니다. Where short of the city, 자 뭐야? 도시로부터 한참 못 미쳐서 떨어지곤 했습니다. 자, 이것도 분사구문이지. 뭐 하면서? 덜 분비는, 덜 인구가 사는 그런 교외 지역에 떨어지면서. 자, 그럼 이게 왜?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잖아. 그러면서, 근데 이것은 왜냐하면, 이제 원인이 나오네. Because. 자, in fixing their targets. 그들의 타겟을 어떤 정함에 있어서, 고정시킴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독일인들은 relied on, 의존했습니다. 비밀 요원들에게. 해놓고 비밀 요원 설명이지. 어떤 비밀 요원들? 그들이 심어놓은 비밀 요원 어디에? 영국에. 스파이를. 그치? 그들이 심어놓은 쉽게 얘기해서 스파이에 의존했기 때문이래. 그게 이게 무슨 말인가? They didn't know.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뭐를? 이러한 요원들이 had been discovered. 발각되었다는 것을. 그치? 그리고 또 뭘 알지 못했어. 이건 XY야. 또 뭐를? 그들의 자리에 English controlled agent, 영국에 의해 통제받는 그 요원들이 were giving them, 그들에게 shoddily deceptive information, 아주 미묘하게 거짓 정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The bomb, 그 폭탄들은 타격하곤 했습니다. Farther and farther, 점점 더 멀리 어디로부터? 그들의 타겟으로부터. 뭐 할 때마다? 그들이 떨어질 때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더 멀리 가나 봐. 자, 그래서 by the end of the attack, 그 공격의 끝에 그들은 were landing,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소에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자, 그래서 by feeding the enemy, 그 적에게 뭐를? 바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에 의해, 먹임에 의해서니까 줌에 의해 그 영국군은 gained a strong advantage, 아주 강한 이점을 얻었습니다 하는 글이었지. 자, 오케이. 그러면 이 먼저 내용을 한번 딱 살폈고, 먼저 어법적인 것부터 먼저 보고 하자. 자, 먼저 escalated, 이거 자동사야. 그래서 수동태로 쓰지 말고 자동사고 수동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분사구입니다. 콤마 다음에 ing 분사구문이야. 뭐뭐 죽이면서. 그런데 또 뭐다? 이거는 분사구문 병렬이야. 이걸 더 조심하자. 요거는 요거 xy 처리된 거야.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며. 그리고 이거는 어휘 조심하자. consistently.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이런 건데, 어휘 조심하면서 또 이 consistently는 missed. 바로 동사를 수식하지. 그래서 부사가 왔다는 거. 그리고 여기 콤마 다음에 ing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이야. 뭐야? 이거는 관계대명사 이렇게 처리된 거고, 얘가 주어지. 그러니까 이 폭탄들이 떨어지면서 하는 거니까 바로 랜딩이 되는 거다. 그리고 덜 분비는 지역. 자, 앞에 PP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 앞에 이렇게 수식할 때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주어고 얘가 수러지. 그러니까 인구가 더 적은 인구가 있게 되는 지역이니까 바로 ED 왔다는 거. 그리고 this was because 할 때 because 다음에는 뭐다? 당연히 주어 동사가 오고 이 뒤에는 원인이 온다는 거. 보통 이제 why 해가지고 막 속이려고 많이 나오지. why 뒤에는 뭐가 온다는 거? 바로 결과가 온다는 거. 여기서는 원인이었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had fixed, 아니 had planted 돼 있는데 이거 비밀 요원이잖아.
자, 비밀요원에 의존했는데 의존하기 전에 먼저 심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head PP 온 거, 그지?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did know 명사절이다. 근데 명사절인데 이러한 요원들이 발각되었다는 거. 발각된 게 안거보다 먼저잖아. 근데 이건 또 발각되니까 태로 과거 완료 수동으로 쓰였다는 거 체크하고. 그리고 shadowly 아주 미묘한 거짓. 이 바로 거짓을 수식하는 형용사 수식하니까 부사로 온 거였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장 넣기나 순서를 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 한번 살펴보자. 자, 첫 번째 뭐 문장 넣기 단서 이거지. however. 자, 사람들을 막 죽이고 상처를 입었대. 그러나 하면서 논지를 바뀌잖아. 그러면서 뭐다? 지속적으로 놓쳤다. 이 부분 뭐 이거는 뭐 빈칸 넣기로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 자, 타겟을 놓쳤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뭐지? 바로 이것은. 그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목표물에서 훨씬 벗어나서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해놓고 이것은 왜냐하면 이 부분 충분히 문장 넣기 아니면 순서 가능한 거지. 그러면서 여기 또 에이전트들이 처음 나왔지. 여기 에이전트가 나왔잖아. 에이전트. 그런데 이제 뭐야? 두 번째 다시 에이전트가 나오겠지? 이러한 에이전트. 자, 이런 것들이 단서야. 이런 것들이 문장 넣기나 순서의 단서. 그래서 자, 이러한 에이전트들이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다. 바로 이것도 이제 문장 넣기에 좋은 단서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 폭탄들이 훨씬 엉뚱한 데 떨어지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 공격이 끝날 무렵에 어떻게 하고 있었다? 소들한테 떨어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 자, 지금 나왔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단서야, 단서. 그지? 단서. 뭐 굳이 얘도 단서가 될 수 있지만 얘는 뭐 그렇게 큰 좋은 단서는 아니고 아주 핵심이 되는 단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로 however, 그 다음에 이것, 그 다음에 it is, 그 다음에 뭐 by the end of the attack,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문장 넣기, 그 다음에 순서, 이거를 잘 대비하고 있도록 하자. 알겠지? 자, 수고했다.